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찾아뵙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근데 통풍을 위해서 지금 전체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저희 매장 입구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통풍을 위해서 문을 다 열어놓고 앞뒤로 다 열어놨는데요. 지금 밖에 기온하고 안 기온하고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슬이 맺혀가지고 지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아마 들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매장 앞이 도로가라서 차 지나가는 소리도 좀 들릴 건데 조금 시끄러우셔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이 저희 매장 방문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청소를 하고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분께 그 소다밤님이 나눔하셨던 창이 있어요. 너무 듬성듬성해서 제가 지금 리폼을 좀 해볼까 하는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함께 봐주세요. 소동 사장님, 이거 그때 그 깨비맘 당첨된 네. 그거 선물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아도 요거 오늘 가지러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네. 제가 이 창갑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 마음에 안 들게 듬성듬성 심은 게 이게 항상 눈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냥 네. 여기에다가 요 정야 있죠. 네. 제가 지난번에 합식하고 또 이렇게 몇 개 남았어요. 네. 했는데 요거를 우리 깨비맘님 드리는 거에다가 심어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여백의 미가 있는 것보다는 이끼도 지금 네. 그때보다 되게 잘 자랐죠? 어때요? 네, 예쁠 것 같아요. 이끼가 지금은 조금 헐렁해서 지금 자체도 예쁘긴 한데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게 아, 저쪽에서 찍을까요? 보이게? 예, 네, 그러세요. 너무 이쁘다. 잠깐만요. 네. 이게 있는 데에다가 또 꽂을 거예요. 이게 좀 많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예쁜가요? 예,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확실히 이걸 진작에 해주고 싶었어요. 매치가 잘 된다. 지금 파란색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끼도 잘 살았고 이게 지금 살아있는 이끼거든요. 손으로 가려지니까 네. 손 따라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드시면 참 좋겠다. 기왕 선물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멍 이렇게 크게 냈어요. 이거 지금 내숄 네. 원래 했던 거니까 이렇게 지금 이거 지금 구멍을 크게 냈잖아요. 네.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메꿔줘야 되는 거죠? 메꿔줘야지 이거 지금 흥 벌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끼한테 조금 미안한데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게 벌써 아까 만들어 놨더니 점성이 생겼어요. 여러분, 끈적끈적한 게. 이거 안 메꿔줬더니 떨어지는 걸로 봐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꽂아놓고. 여기도 하나 넣을까요? 네. 여기 넣으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넣으면 넣을수록 예쁜 것 같아요. 많이 넣으라는 소리로 들려요. 우리 소담원님. 사장님도 빽빽하게 넣어야 양이 차잖아요. 그죠? 그렇기는 한데. 하나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고기에. 구멍을 너무 많이 넣나봐요, 지금. 멍이 커가지고 자꾸 쏟아져.
또 어디니까? 거기, 그 지금 손 댔던 그 옆에. 네, 옆에다가. 조금 허전하죠. 조금만 내야 되겠어. 그리고 꽂으면 또 그렇구나. 이게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메꿔야 해야 돼요. 응. 어차피 안 메꿔도 될 것 같은데.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만 넣어도 될, 네, 될까요? 네, 왜냐면 또 그러면 또 그 언바런스가 뭐가 안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그 옆에만 거기만 손질 한번 해주세요. 여기도 한번 넣을까요? 뭐 사장님이 원하신다. 아니 여기 하나가 남았어요. 네, 네. 그래서 남아서 예쁘다. 여기다가 네,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어울릴 것 네. 같죠? 우리 키미맘이 받아가지고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네. 느낌 괜찮아요? 더 안 넣어도 돼요? 여기, 여기, 고기 한번 손질 한번 물려놔. 익기가 잘하면 이게 가려지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 어때요? 네, 예뻐요. 예뻐. 괜찮아요. 훨씬, 네. 확실히 얘가 들어가니까. 네. 지금까지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토동이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